네, 5개 종목 보셨는데요. 네. 덴티스부터 네. 좀 분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네.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참 생각하지도 못한 그쵸. 순간에 종목이 이제 나왔는데 네. 사실 덴티스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했고요. 뭐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실적 전망에 대한 전 긍정적인 부분에서 별로 수혜를 받지 못했다가 오히려 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덴티스뿐 아니고요. 덴티스, 뭐 치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덴티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에 대한 뭐 수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뭐 재선 관련 공약까지 뭐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이어졌다가 이제 또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승 곡선 그리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은 회복은 되고 있는 모습이긴 네. 합니다. 근데 덴티스 뭐 차트를 사실 보게 되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는 사실은 좀 거의 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맞아요,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굳이 뭐 오늘 좀 반등을 통해서 조금 좀 빠졌다고 해서 굳이 이 부분을 뭐 빠르게 뭐 매도해야 될 거나 그런 부분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계속해서 적자 구조로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이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조금은 더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덴티스가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으로 보면 뭐 LED 수술 등에 대한 뭐 브랜드인 루비스가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다라는 뭐 좋은 기사도 같이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치과 무통 마취기에 대한 부분이 FDA에 뭐 FDA 등록을 했다라는 또 기사도 네, 네.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뿐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 이슈가 좀 사실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평판에서는 여전히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해외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존의 브랜드 파워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은 그 부분이 덴티스까지 미칠까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좀 반사이익 보기에는 좀 그렇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서는 일단 좀 반사이익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굳이 뭐 매도해야 될 시점, 오늘 뭐 빠졌다고 해서 매도할 시점은 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개선되는 분위기죠, 덴티스. 네,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오스템 임플란트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작년 좀 네. 개선되는 분위기. 맞습니다. 네, 예, 네. 작년 이제 2021년은 아직 연간 발표는 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2020년에는 적자 상태였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2021년도에는 일단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더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뭐 좋은 쪽으로는 전망을 좀 해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반사이익 특히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 진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무통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통이요. 네. 그렇죠. 네. 아프기 때문에 네. 그래요. 제일 싫죠, 치과가. 맞아요. 네. 그 점이 좀 늘 두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도 있고 덴티스 지금 빠지는 정도로 굳이 뭐 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자, 지금 두 번째 와이라나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자, KCC는 네. 글쎄요, 뭐, 사실 요즘 또 경기 민감주 해서 건설 쪽도 그 또 기자재 쪽, 또 KCC 하면 또 그런 또 대표주자고 네. 실리콘 기업이고, 오늘 어제 조금 빠지긴 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어제 빠진 게 사실 언제 급등을 했냐? 1월 4일 날 그렇죠. 네.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갑자기 급등해야 될 사유가 또 있었냐라고 했는데 이제
리포트 발이라고 하죠. 리포트 효과가 가장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KC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지난 2분기, 3분기에 있었던 사실 그 급등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좀 지금 너무 주가 조정이 너무 깊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지 못할까라고 사실 좀 고민을 했었고 네. 우리가 KCC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냐면 OCI랑 같이 그렇죠. 항상 이야기를 네, 하죠. 네, 실리콘 네. 쪽에서 두 기업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OCI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OCI도 지금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KCC만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수 있다. KCC의 자체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단기 급등한 모습에서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기존에 만약에 뭐 10월, 11월 달 이후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수익권이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장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수익권이 도달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그러면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 네,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CC는 실리콘 부분 그 나온 리포트 보면은 실리콘에 대한 앞으로 그 수요 증가인데요. 그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좋은 뉴스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시장은 사실 실리콘 시장은 추가적으로 증설하기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공급 속에서 만약에 그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KCC는 워낙에 뭐 계속 작년부터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건자재 쪽도 그렇고 이런 신사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워낙에 쓰이는 데가 좀 많다라고 했을 때 기업 자체로는 괜찮다. 다시 네. 정리해드리면 좀 빠지면 다시 사자.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뭐 일부 매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져갈 네. 수 있을 때 수익은 가져가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한 35만 원, 34만 원 조금 밑으로 다시 한번 좀 깊게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전고점이 47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빠졌더라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또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급이네요. 네. 네. 2020년에 비해서 실적도 잘 나온 회사인데 일단은 뭐 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때 해줘야죠. 지난해 특히 11월 쯤에 들어가신 분들 뭐 지금 당연히 수익 구간에 계실 텐데요. 차익 실현하시고 또 이제 조정받고 이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즈음에 해서 네. 재매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KCC에 분석해 주셨고요. 네, 그러시죠. 네, 실적 면에서 말씀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액을 보였고 영업이익이 이제 4,400억 원 정도를 보였는데 네. 영업이익 면에서 2020년도 전년 대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수익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사실 많이 좀 심하게 좋아졌다라는 맞아요. 부분인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리콘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네, 요인이 네.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상향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지금 주가 빠진 부분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은 일단 되돌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너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두산 보고 계신데요. 좀 분석 네.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럴 수 있다니까요. 준비해 네. 온 이제 시간 이제 버텨도 그럼요. 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일단은 두산을 이제 오늘 이제 두산 차트를 한번 두산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한 한 시간여 전만 해도 이제 하락세였고요. 이제 뭐 마이너스 3%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사실 하락 종목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중에서 네. 좋은 종목을 좀 고르다 보니까 제가 두산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두산의 두산 계열사
회사들이 이 CS2022에 이제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뭐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뭐 두산 밥캐 뭐 퓨어셀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장이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CES에 대한 수혜를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CES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좀 중소형 종목들, 오히려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지 수혜를 봤지 뭐 실제적으로 진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뭐 두산 같은 정말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CES의 효과를 지금 거의 못 봤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네. 두산 역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두산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두산뿐 아니고요. 모든 이제 대기업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두산은 일단은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수소 경제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다. 이번에 CES에서 CES2022에서도 뭐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오픈을 했다라고 네.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차근히 좀 시장에서 가격에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해보는데 항상 이제 두산 중공업이 움직일 때 두산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두산 중공업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큽니다. 네.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얼마 전에는 이제 한수원이 그 이집트에서의 원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때 한번 좀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또 대선 공약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만약에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중공업이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두산은 사실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해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뭐 두산이 조금 빠졌다?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최근에 조정은 뭐 누구에게나 왔던 조정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조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주봉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네. 1년 전 가격 대비하면 뭐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뭐 물론 매수 시점에 따라서 내 평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게 좀 대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최근 뭐 한두 달여간에 매수를 하셨다한다면 지금은 뭐 매도할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얘기도 좀 해보죠. 앞서 그 KCC보다도 네. 두산이 보니까 영업이익이 네, 증가율이 엄청난데요. 네,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두산만 보게 되면 두산 역시도 뭐 매출액 면에서는 사실 다소 좀 감소를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면에서 영업이익단에서는 계속해서 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뭐 증가 추세라기보다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네, 네. 두산 최근에 조금은 안 좋았던 흐름이 주가가 좀 흔들렸던 부분은 2021년 3분기, 4분기에서 약간 좀 적자 구조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큰 흐름에서 지장을 받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산 지금 장중에 변화가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상승불 켜고 있는데 버텨도 될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매매 전략은 일단은 목표가는 13만 원, 정고점이 14만 원. 8,000원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시장의 여건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잡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약 10% 정도 아래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전저점 수준입니다. 전저점 수준으로 10만 원 선에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은 최근에 이런 종목들 급등할 수도 사실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이제 좀 추세적으로는 좀 심하게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해 주신 분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